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포근합니다. 오늘 아침도 부산은 3도로 출발하며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도 이렇게 크게 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불며 입춘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정도면 예년 수준의 기온이지만 최근 워낙 포근했던 터라 내일과 모레는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탁합니다. 강서구와 사상구 등 부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질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고요. 거창과 함양 등 경남 내륙에는 아침까지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권으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9도, 창원은 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